자, 회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연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김프로의 3% 상담소가 어쩌면 이 3%의 이 그 3%TV의 이제 한 가족, 네. 예, 여러분들과 한 터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거 처음에 기획할 때는요, 아 이거 가수도 오시고 임대한 교수님도 오시고, 야 그리고 이게 여기 안 보이시면요 또 음향 감독님도 오시고 또 이게 저희가 손이 많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 3% 이 TV의 장점이라는 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딱딱 하는 건데 이거는 또 그렇게 안 네, 돼요. 준비가 돼요. 그래서 준비도 네.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사연도 이렇게 또 네? 해야 되는데 라이브까지. 네, 그래서 우리 저 관리하는 팀장이 한 명 있거든요. 아, 사람이 또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나보고 김프로님 이거 완전 적자인 건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왜냐면 파는 데는 그냥 네? 솔직히 게스트 한 분 나오셔서 그분 딱 출연했는데 이제 가수분도 나오시고 또 뭐 그분 나오시고 또 이제 작가분 따로 또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그냥 내게 내 정도. 근데 어쨌든 이게 적자 흑자를 떠나서 이 3% 상담소는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한 제가요. 여튼 끝까지 한번 가볼라니까 네. 많은 사연 좀 보내주십시오. 자, 2부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죠. 안녕하세요. 올해 30살이 된 4년차 직장인입니다. 2019년 초 입사 2년차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공부하면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주식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바꾸고 나도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펀드, ELS 등을 찾아보고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리딩방에 우연히 들어가서 한 주씩 따라 사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고 유튜브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3프로TV를 알게 됐는데요. 저의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전공을 살린 토목건설회사인데 이게 저의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큰 관심은 자산을 불리는 것이며 물론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으는 것이 자산 증식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니까 네. 네. 지금으로서는 회사를 꾸준히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각종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상 퇴근하면 제가 관심 있는 경제 방송에 시선이 갑니다. 회사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해도 경력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를 하라면서 탈토목을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며 대리 과장급에서도 이직이 많습니다. 차부장님들은 지금은 정말 업계가 전망이 없지만 실력을 키우면 언젠가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쪽 업계 자체가 사양산업이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돈벌이일 뿐 직업을 통해서 성취의 보람을 느끼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생활비를 빼고 남는 월급은 현금 목돈을 모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작년에 지방으로 파견 나와서 방을 얻어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집을 사서 독립을 하고 싶기도 하고 퇴사하고 싶은 순간이 항상 찾아오지만 아직까지는 전업 투자를 할 자신도 물론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목표는 40살에 포르쉐 파나메라를 몰기였는데 이런 물질적이고 일회성인 목표 말고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인생에서도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 목표 얘기하셔서 이제 주된 내용을 우리 연부장님이 해주실 거고 네. 우리 목표가 중요하긴 합니다. 심리적으로도 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뭐 일종의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서요. 우리가 뭐뭐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느끼는 어떤 만족감, 행복감은 목표 대비 이룬 거다. 네. 이런 게 작동하고 있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전략이다. 내 네. 마음의 행복을 가져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거꾸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 성공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70세 어르신데 되게 성공하셨어요. 근데 요즘 너무 허전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뭐 저한테 오신 거니까 혹시 인생 목표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는데 인생 목표가 없으면 성공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목표 없이도? 네.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면 네.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줄 여유조차 없이 그러더니 한 5분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열심히 사는 게 목표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네, 아, 그래서 멋지긴 한데 이제 출판계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그분도 그 당시에는 30대였던 것 같은데 언제고 나만의 서재를 갖고 싶다. 이런 것들. 이게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네. 거기에 뭔가 내 자유나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 분은 저기 그 큰 우리나라 대기업 저 임원 저기 신입 임원 워크샵 갔다 목표 여쭤보고 막 이랬더니 그분 목표도 좀 내 아들이랑 히말라야의 높은 산을 한번 같이 오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그걸 일단 건강해야 되고 네. 아들과 뭐 관계가 좋아야 되고 아들과의 관계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어떤 뭐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목표도 있으실 텐데 이런 유의 목표를 또 하나 측정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네. 삶의 만족감이 좋은데 사실은 포르쉐 파나메라는 그런 목표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포르쉐 파나메라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아, 그럼 난 그런 걸 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좀 이걸 하나 문장으로 만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네. 뭐 포르쉐 파나메라를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형태의 뭘 좀 하셔서 그런 좀 목표 세우기 한번 어떠실까. 우리 염 부장님 네. 이 사연 보시고 뭐 주신 말씀. 네, 뭐 형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목표를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목표라는 게 딱히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목표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 아니면 노후 대비 뭐 아니면 자산 증식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하고 네. 주식 투자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주식에 내가 왜 주식 투자하지 목표를 안 세웠다고 그거 가지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목표 수익률 같은 건 잡으시면 되겠죠. 나는 뭐 어떤 기업을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분석해서 샀을 때 난 이 기업을 목표 수익률을 한 10% 잡고 가겠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이 기업의 성장과 한번 같이 가보겠다. 예를 들면 난 동업자처럼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그것도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그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처음에 그 기업을 내가 왜 샀는지 예.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뭐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기업별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지 뭐 주식 투자를 꼭 뭐 어떤 거대한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뭐 거기대로 하겠다 그러실 필요는 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인생하고 좀 주식 투자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보다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또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어떻게 내가 발굴할까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그리고 그 공무원 하시는 그 여성분께서 또 상담 아까 전화 통화 하신 것처럼 피터렌치식 방법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뭔가 이 목표를 좀 그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들을 잘 세워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절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직접 한번 뭐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보시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토목 설계 회사에 그 다니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주식 투자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인생 상담을 해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냥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증권사 브로커지에 좀 꽤 오래 있었거든요. 공대 아니에요? 예, 저는 공대죠. 예. 공대 연부장이 공대 나왔어요. 예. 네. 공대인데도 어떻게 또 증권사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그 박병창 부장님이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선배님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네. 25년이나 있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2%도 공대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제조공학. 예. 근데 이제 증권사 이 브로커리지를 저도 한 15년 정도 하면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었죠. 환희도 있고 한데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물론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그 전만 해도요. 주식에 다 환멸을 느끼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영업도 좀 잘 안 되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 다른 쪽에 좀 관심이니까 다른 걸 해볼까. 전직을 할까. 네, 뭐 그런 고민 누구나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걸 이겨내고 그냥 했어요. 제가 하던 일 어쨌든 뭐 이거 내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냥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좀 이 좋은 3프로 TV에도 고정으로 또 출연하게 됐는 또 행운도 얻게 됐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전업 투자까지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섣불리 전업 투자 아직 뛰어들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계신 토목 설계 일에 좀 더 계속 하시면서 투자하셔도 전혀 그게 뭐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전업한다고 더 버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일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짬짬이 시간 내서 공부해서 주식 투자해서 뭐 어느 정도 또 부도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절대 본업에 대해서 이게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하시다 보면은 그럼요. 저는 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오랫동안 하는 것만큼 저는 위대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목표했던 뭐 자산이 모아졌다, 시드머니가 모아졌다, 이 정도면 내가 전업해도 되겠다. 뭐 그런 때가 뭐 본인 목표치에 도달했다면 그때 고민을 하시고 지금은 이런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시장 전망하려면 그 일차 안 하고요. 네. 주식 투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빠짐없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특히 2030 세대를 위해서 학생은 학업, 직장인은 직업,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 요게 본진이다. 요 본진을 털어서 주식 투자하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높거니와 만약에 실패하면 대책이 없다. 네. 그러니까 본진 위에서 본진을 잘 지키면서 네? 주식 투자는 그죠? 그렇죠. 일종의 옵션으로 네. 잘 써야지 이 본진을 훼손시키면서 주식에 몰빵을 하면 잘 되지도 않아요. 네. 또 맞아요. 꼭 그렇잖아요. 네? 주식 내가 진짜 아 오늘 잘 안 되는데 꼭 부장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구사리 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참 구사리 먹고 나와서 MTS 딱 치면 마이너스 10% 나있지. 에라이 그래갖고 네?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그 다음 날 또 안 좋은 컨디션으로 본진을 털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우리 오진성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주린이로 지난 7월 처음 주식 계좌에서 매수라는 걸 해봤어요. 그때 이후로 시드머니로 마련해놨던 돈으로 한 종목 사게 됐고 좋다는 종목들을 사모으다 보니 30종목이나 되었어요. 현재 제 주식의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 20%고요. 오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CMG 제약과 대우건설주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으로 손실 또한 가장 큰 종목들입니다. 이 주식들은 처음으로 개별 종목으로 주식을 보유했던 종목입니다. 대우건설은 아마도 2010년 정도 된 것 같고 CMG는 2018년에 펀드매니저님 사주었던 건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지금껏 왔습니다. 계속 별 반응이 없다가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직장인보다 보니 시장을 늘 보고 있지 못해서 그만 그 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반등을 기다리다 조정장을 만나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가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려면 종목수가 적어야 하는데 제가 몰라서 좋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막 사놔서 코로나 수혜주 네,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주들은 연부장님께서 종목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손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라도 할 걸 하는 후회가 되지만 좋은 경험 수업료를 배웠다 생각해요. 현재 이것저것 주식을 사놓다 보니 현금도 없는 상황인데 다른 주식을 팔아서 이 주식의 비중을 늘려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을까요? 아님 지금 손절을 하고 그 남은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야 할까요? 아님 그냥 들고 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아야 할까요?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종목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늘 그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한다는 걸요. 됐습니다. 아이고 이분도 주식 투자 얼마 안 하셨는데 네. 연부장님께서 좀 상담을 좀 네? 아 이게 아예 그냥 종목까지 적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상담을 좀 해드리면 종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지 마시면 네. 뭐 그런 거 원래 안 하는 상담사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딱 이게 들어본 순간 뭘 느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한탕 좀 스타일이세요. 한탕? 예. 네. 그러니까 당장 핫한 것만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까도 뭐 풍력주로 유니슨과 매각설이 있는 뭐 대한전선을 샀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그냥 매각설이잖아요, 설. 예. 그것 때문에 샀다가 지금 매도를 못 하셨고. 그렇죠.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수혜주도 사실 언젠가는 백신이 나오는 순간 이게 업황이 꺾일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도 이 수혜주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포트에 골고루 다 담아버리셨어요. 마치 코로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 당시엔 그게 가장 핫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아까 그리고 또 물어보셨던 것 중에 종목명을 아예 적어주셨는데 CMG 제약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직접 이제 펀드 매니저님이 사주셨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제가 한번 이렇게 아까 잠깐 좀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랑 좀 연동이 돼 있던 또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어떤 이제 앞으로가 좋아지고 좀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기업을 투자해서 공부해서 사신 게 아니라 네. 어떤 뉴스라든가 네. 재료에 의해서 그리고 당장 핫한 것들 그 뒤가 생각이 안 그러니까 뒤를 보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투자를 하셨던 앞만 보고 너무 앞만 보고 하신 거죠 사실은 지금 당장만 네. 그래서 손실이 좀 커지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래요 제가 상담을 받을 때 요즘에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제가 기업들을 이렇게 그 전화나 이런 걸로 받아보면 좋은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기업들은 뭐라고 하냐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반문을 해요. 성장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동의하면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유 자금 있으면 더 사셔도 좋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그런 종목이 사실 안 보여요. 물론 대우건설은 또 논외로 하겠습니다.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또 건설회사니까 근데 그 나머지 여기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앞으로 계속 이 기업들이 과연 내가 보유한다고 계속 이익을 내고 성장을 할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업들은 왜냐하면 대부분 재료 코로나가 극 정점에 달했을 때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어떻죠? 지금 이미 다 이런 사이클이고 그렇죠. 코로나는 언젠가 소멸되겠죠. 그럼 이 기업들도 이걸로 인해서 올랐던 기업들은 더욱더 주가 하락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가 안 보이는 기업을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냥 들고 가는 것도 그것도 결국 내 재산을 계속 까먹는 좀먹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크셔서 손절을 안 나가시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차라리 지금 급락장일 때가 포트폴리오 정리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좋은 기업도 무차별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올라가는 장에서 이 기업들이 올라갈 거예요. 사실 이 기업들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내가 포트폴리오 교체를 못해요. 내가 교체하고 싶은 종목 저는 하늘로 날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교체 자체가 불가능한데 차라리 지금 급락장은 지금 뭐 여러분 뭐 흔히 아시는 그런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 시간에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 좋게 또 재편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네.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서 냉정하게 좀 전화 한번 교체 매매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전화 회복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처럼 일단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피드백 조언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놓으면요 우리 뇌가 더 짜증내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righ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들어 근데 또 그걸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걸 잘 수용해야 되는데 네. 뭔지 예를 들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막 저항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좀 요즘 내 마음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왜냐면 나보다 훨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맞아. 좋은 피드백을 줬는데 그게 저항이 일어나는 게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일으킬 수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 염 부장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요즘도 얘기했고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에는 잘 내가 받아들였거든. 오늘은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 나의 마음이 문제지. 네. 분명히 나보다 경험 많고 더 라이퍼슨이 피드백을 줬는데 네. 그대로 할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저항감이 생긴다 그러면 네. 아 요즘 내 마음이 좀 아. 상태가 안 좋다. 이럴 땐 최소한 디시전을 미뤄야겠다. 적어도. 아, 결정하지 말고. 네, 이런 좀 이야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좌절을 했을 때 너무 비판하거나 아니면 잘 될 거야 이걸 이제 셀프 이스팀 부스팅을 한다 그러는데 자아를 팽창시킨다고 하는데 다 잘 될 거야 이러면 이것도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보통 세 가지 단어를 요약합니다. 이 내 마음을 이렇게 좀 꺼내서 괜찮아, 카인드하게 해주고 살다 보면 이런 실패도 올 수 있어. 언더스탠딩이 중요하고 카인드 언더스탠딩.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앞에서 용기란 단어, 인커리지 용기라는 단어를 줬지만 좀 이런 괴로운 감정을 너무 밀치지도, 너무 나한테 오게 하지도 않고 이게 적당한 거리에서 그럴 수도 있지 좀 속상은 하지만 끌고 가보자 요렇게 하는 게 연구를 해보면은 오히려 나중에 피드백 같은 걸 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데요 너무 질책을 하거나 결론은
연부장님 시키는 대로 하시면 어떨까? 아까 단어 주셨던데 교체 매매 이게 교체 저 매매. 슬쩍 말씀하셨죠. 네, 이게 맞습니다. 키워드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건 잘라버려. 네. 네. 그러니까 되는 건 끝까지 버텨야 돼요. 네. 버틸 때까지. 근데 안 되는 거 붙들고 있는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적절히 교체했을 때. 그래서 급락장에서 그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용기 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손절매라는 게요. 네? 손절매라는 게 참 어려운 어렵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참 손절매가 네. 어려워요. 저도 지금 저의 포트에 2015년에 산 주식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 물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2015년에 사서 많은 수익을 내고 한번 팔았다가 네. 부분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야, 더 많이 빠질래? 더 사고 매매를 통해서 조금 이익도 내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안 팔고 있냐면은 이 주식을 샀을 때 내가 기대했던 이 회사의 미래가 계속 올 것 같은데 계속 아. 수년이 되는 거예요. 네? 우와 궁금하다. 네? 아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살 때 진짜 제법 규모 있게 샀거든요. 네. 야, 이 회사는 앞으로 야, 이 분야의 총화가 될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되면은 이야 주식이 많이 오르겠지? 그래서 진짜 뭐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익 실현하고 있었는데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팔아버릴까 하다가 어쨌든 2015년부터 지금까지 크게 봐서 지금 현재 약간 평가손 난 거 그때 크게 이익 난 거 이렇게 썸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뭐 이자 정도는 나왔다 생각하니까 이제 갖고 있는데 꼭 그럴 때 내가 이 주식을 딱 팔면은 바로 누가 듣고 있다가 아 김프로 팔았단다 가자 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어? 진짜로. 아 그런 거 많아요 진짜.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야 네 종목을 재물로 갖다 바쳐 10분의 1만 팔아줘. 10분. 그러면 그거 받아먹고 간다. 네.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실제 우리 직업 맨들끼리 야, 다 먹을라 그러지 말고 네 주식 물린 거 있잖아. 10분의 1 손절 쳐. 그럼 그거라도 받아먹고 간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과학적인 영역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마지막으로 청해 듣죠. 예, 진성님 오늘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마지막 곡은 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아버지? 네, 제가 파더. 예,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성공할게 하고 서울로 가서 노래를 꼭 성공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갔는데 살다 보니까 네.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가 이제 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만든 그런 노래거든요. 네, 경상도입니까? 네, 경상도. 어디입니까? 창원. 아, 창원입니까? 딱 우리 딱 그 음성을 들으면 딱 알죠. 전 창원 밑에 김해입니다. 자 그러면 오진성님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아버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록 술에 너무 취했지만 죄송해요 힘들 때에만 그대 이름을 부르죠 하지만 아직 당당하게 설 수 없어요 힘들게 키웠는데 죄송할 뿐이에요 오늘은 취했어요 잘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하지만
지켜 있네요. 조금 있다 전화 오겠죠. 아버지의 그 말씀 술 좀 잔잔 마셔라. 영상 아래 댓글로 사연 남겨주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상담소 공식 이메일이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지금 저희 영상 하단에 광고 자막이 나가는데요. 일로 여러분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읽어서 소개해드리고 같이 사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이제 좀 있으면 윤중로에 벚꽃이 활짝 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전에 누굽니까? 이육사 선생님입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가 있듯이 코로나19에도 벚꽃은 피겠죠? 그럼요. 팬데믹 2년차 봄인데 계속 이런 상황에서 슬프긴 하지만 지난주에 좀 봄도 오고 해서 자전거 좀 탔더니 훨씬 좀 긍정성도 오르고 기분도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잠시라도 바쁘시겠지만 네. 봄 즐기시는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염소환 부장님도 요즘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네?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원래 좀 자고 일하면 또 괜찮은 스타일이라 잊어요 자꾸. 우리 저 투자자들에게 네. 또 격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 뭐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또한 사실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면서 뭐 오늘만 보고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최소 뭐 또 10년 또 평생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작년 3월 또 다 까먹으셨죠.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인데 어휴, 비교가 안 됐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지나갔고요. 지금의 또 약간의 좀 힘든 시기도 지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쨌든 주식시장은 계속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나 어떤 기업이 성장하는 한 우상향한다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아까 이제 김프로님 말씀 좋은 말씀하셨죠. 조금 시장에서 좀 멀리 떨어지셔가지고 좀 더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볼수록 왜냐하면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좀 여유 있게 이번 장 오히려 대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서님도 오늘 좋은 노래 세 곡 불러주셨고 또 3프로TV에 나오셔서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 3프로TV에서 노래를 하시면 그날부터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네? 되길. 상한가 막 치는 거. 예.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네. 그리고 음악 활동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죠? 네. 연락 좀 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또 우리가 예측해왔던 기대해왔던 범위에서 가끔은 이탈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부산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허둥지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